시즌 도중에 이제 은퇴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시간을 더한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경기 결과까지 가져오면 좋았지만 그래도 은퇴 못하는 상대로 최선을 다할게. 후회는 없고 16년간 프로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할까. 목표를 했던 거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고 도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후회를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항상 제가 선수 때는 60점, 70점 이 정도로 줬었는데 오늘 마크는 후회 없이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점을 줬습니다. 작년부터 은퇴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몸이 좀 더 좋을 때 경기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운동장 안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때 은퇴를 하게 되면 와이프 때문에 은퇴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쉬웠고 이 시즌에 들어서 좀 더 마음을 다져보고 제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더 남아있는지 그리고 제가 더 하면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좀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은퇴를 포천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에 이제 은퇴 의사를 전했을 때는 저희가 4경기 정도 지지 않고 5위 정도 승리가 돼 있을 때 이제 제가 빠져도 선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오는 영재가 또 저랑은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 역할을 해줄 때 또 여름에 이제 시장에서 구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리 이제 팀의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연패를 하면서 좀 힘든 상황을 맞았지만은 그래서 또 소원더비에서 이기고 또 오늘은 아쉽지만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했던 순간들은 K리그 와서가 제일 많은 울산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를 보냈을 때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 되게 행복한 순간 중에 경기는 좋지만 행복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상위스플릿에 올라가서 정말 많은 골을 넣으면서 했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좀 안 좋았던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이제 울산에서 준비를 했을 때 2019년 마지막 경기로 준비를 했을 때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고 그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우선 좋은 다른 선수들이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고 마지막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 용이에게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는 전국전이 시작되기 끝나기 전까지도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시합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수들이 덕분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국전에서 끝나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좀 막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선수들한테는 기사나 이런 걸 듣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수들에게 전달을 했고 뭐 조언이나 이런 부분은 가족들하고 회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의지가 가장 중요했고 항상 스타일이 바뀌는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독님들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세우면서 사용해 주셨던 것 같고 또 비용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항상 팀에 맞춰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미투오 힐러크 그 저희 매니저 송영준과 이제 미투오 힐러크에서도 경기가 걸렸고 또 일본에서도 일본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은퇴를 하냐 입수를 받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이유라든지 이런 얘기를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는 이제 가나와 심지 선수였고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비슷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항상 언제 해야 될지 이제 앞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대표 2020년 때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코치님이셨던 세르지오 코치님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정말 축하하고 고맙다 뭐 좋은 기억이 많은 선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렇게 좀 메시지를 잘 아직은 확인을 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은퇴하게 됐다 라는 걸 추후에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선수 생활에도 항상 가정에 있긴 했지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훈련을 가야 되면은 뭐 한두 달은 비워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뭐 이렇게 시합할 때는 항상 이틀 정도는 집에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그 외적인 부분은 항상 가족들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포용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은이랑 번호한테 이제 이야기를 먼저 불러놓고 했을 때 나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은이랑 번호도 좀 슬퍼하다가 나은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아빠는 어떻게 보고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고생했다고 안아주면서 다른 일 여러 가지 아빠가 해볼게 했을 때 이제 요리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나왔냐고 이야기를 장난하고 얘기했고 건우 같은 경우는 많이 요즘에 축구에 빠져가지고 많이 슬퍼하고 또 울려부르고 왜 그만두냐고 이렇게 좀 침어버리기도 했는데 건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너와 축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다시 좋아하더라고. 이제 축구하는 모습을 못 보이지만 너랑 같이 축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맡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아마 두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선 저희가 울산에게 첫 승이 있는데 그게 울산 원정. 울산 원정에서 했던 첫 승이 기억에 남고 그 이후로 저희가 울산하고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포항을 상대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다가 점유율을 계속 내주는 힘든 경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겼던 경기 작년에 2-0 이겼던 경기도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서울 다 이겨보지 못했던 경기를 이겼던 경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 4-3 났던 그 경기 이런 경기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6월달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선수들은 말려를 했고 그렇게 선수들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미안하다 이제 번복은 할 수 없다 얘기했지만은 이제 선수들이 재밌게 반응하는 부분은 이제 그럼 좀 쉬고 6개월 있다가 원희 형처럼 다시 복귀하면 된다 약간 이런 얘기는 선수들끼리 하면서 우선은 은퇴했다고 생각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선수들이 했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감정이입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 경기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사도 있었고 또 경기가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생했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전날에 이제 울산 선수들도 대부분 연락 구청 선수들도 그리고 라면 밥을 하고 같이 했던 동료들의 메시지나 이제 통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은퇴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남아주셔가지고 마지막 은퇴 10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많은 질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소재씨 많이 찾아오셔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